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 이모 씨를 포함한 해병대 출신들이 대화를 나눴던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던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서영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거짓말쟁이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포항 1사단 사단장은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지난해 5월 골프 모임을 추진한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있던 이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고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명 로비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자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이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것도 몰랐다면서 이 씨의 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지난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JTBC는 임 전 사단장이 이런 입장을 전해온 직후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